박형수 국회의원은 영주 첨단 배열인 국가산단 조성의 마지막 행정 절차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공익성 심의가 어제 완료돼 국토부의 최종 승인만 남았다고 밝혔습니다. 박 의원은 7월 내로 국토부의 영주 산단 계획 심의가 통과되면 최근 5년 동안 신청된 국가산단 가운데 가장 빨리 승인을 얻은 사례가 된다며 내년에 공사가 시작될 수 있도록 국토부의 협조를 끌어내겠다고 밝혔습니다. 영주시 적서동과 문수면 일대에 2,900억 원이 투자되는 118만 제곱미터 규모의 산단은 2027년에 완공될 계획이며 비슷한 시기 영주에서 수서역을 연결하는 KTX 복선 전철도 개통될 예정입니다.